하고자 하는 질문 앞서서 이 질문을 해야지 두 번째 질문이 나갈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,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고비가 없었을까?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늘 고비였던 것 같아요. 항상 자리 잡을만 하면 또 포지션을 이동해야 되고, 그래서 또 좀 뒤로 나와 있어야 되고, 또 뛰게 되면 또 나와 있어야 되고, 이런 게 굴곡이 저는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표승주 선수가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지금 이적을 한 게 처음이잖아요. 새로운 팀에 이적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새로운 각오, 뭐 감정 이런 걸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전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들거든요. 뭐 팀에서도 워낙 저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저는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. 요즘에는 그렇게 이적할 때 또 특별하게 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? 정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정철 감독님의 그게 제일 컸었지만, 어쨌든 지금은 감독님이 이제 바뀌셔서, 그런데 처음에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. 왜냐면 감독님이 저를 뭐 선택하신 게 아니었잖아요. 감독님이 워낙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, 저랑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그런 말이, 너네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더 한 발 가면 되는 거고, 이제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, 되게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, 저희 선수들을.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봤을 때는 팀을 옮긴 거에 가장 되게 많이 만족하는 것 같은데, 아 내가 이 좀 팀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어떤 결정적인 뭐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늘 소방수란 얘기를 들었고, 소영이랑 소희가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. 만약에 제가 이런 좋은 제의가 왔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거의 계속 있는다면 너무 제가 배구를 하면서 평생 후회할 좀 일인 것 같기도 하고, 경기 뛸 수 있는 게 선수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GS란 팀도 상당히 좋았지만 저는 저의 한계를 좀 알아보고 싶었고,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면 돌아오는 시즌에는 좀 이제 다른 소방수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좀 이제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. 사실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팀을 딱 이적하고 나면 팬들도 저 선수가 얼만큼 할까 뭐 기대하는 반면에 또 우려도 걱정도 되고 막 이럴 텐데,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IBK 기업은행으로 첫 시즌인데 팀이랑 많이 이렇게 손발을 아직까지 맞추지 못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잘해서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화성으로 많이 와주세요. GS 한다면 GS 미시브 저 친구한테 가야지. 혹시 있어요? 소희? 소희 준비해야 되겠다. 아마 근데 GS도 만약에 IBK를 만나면 저일 거예요. 저랑 소희의 싸움이죠. 소희하고 승자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 그러니까요. 너랑 나는 서로한테는 때리지 말자.